50돈을 주시고 50돈을 더해서 100돈에 도전하셨습니다. 갖고 계시던 금 50돈을 주시고 50돈을 더해서 커브 체인 목걸이 50돈하고 미라클 팔찌 50돈에 도전하셨습니다. 저는 종로 3가 금방 아저씨입니다. 커브 체인 목걸이 50돈 61cm 장식 없이 통으로 깔끔하게 하셨고요. 미라클 팔찌 50돈에 도전을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 100돈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고객님 주문하실 때 금값보다 지금 찾아가실 때 금값이 돈당 4만 원이 올랐습니다. 50돈을 추가하셨으니까 200만 원 벌어가시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자세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시던 금 50돈에 50돈을 더해서 100돈에 도전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돈 벌어 가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갖고 계시던 금 50돈 주시고 50돈을 추가해서 100돈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겁니다. 금 중량이 늘어날수록 재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금소비는 사치도 소비도 아닙니다. 투자이자 저축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단골 고객님이 주문하신 커브체인 목걸이 50돈, 미라클 팔찌 50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걸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50돈 커브체인으로 깔끔하고 심플하게 하셨고요. 장식 없이 그냥 통으로 하신 겁니다. 썼다 벗었다 통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예,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냥 요거는 그냥 머리에 그냥 바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60cm가 보통 이제 썼다 벗었다 안경 쓰신 분은 안경 벗고 예, 넣어서 이렇게 쓸어 내려야 됩니다. 그 정도고 61cm 요 체인에 굵기가 좀 있어서 61cm로 살짝 여유 있게 하신 겁니다. 커브 체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동글동글한 체인인데 또 얍작하게 조금 눌러놨습니다. 이렇게 눌러놔서 면이 좀 있고요. 자, 요게 면 체인이나 팔각 체인, 네, 커브 체인 이세 가지 체인이 가장 원조격 체인이죠. 네, 거기에서 바로 요 커브 체인으로 준비를 하신 건데요. 자, 여기에는 거미 마크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거미 마크 한번 볼까요? 자, 앞뒤에 어딘가에 있을 텐데요. 지금 여기에 작아서 잘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찾아보는데요. 제가 한번 예,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자, 이거 뭐 거미 마크 찾다가 시간이 다갈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디 갔나? 제가 이거는 찾아가지고 사진으로 올려드릴게요. 자, 50돈, 네, 61cm 주문하신 거 통으로. 이 폭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폭은 9.3mm. 네, 9.3mm면은 그렇게 폭이 좁은 게 아니죠. 네. 그리고 중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000 되어 있고요. 중량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187.5g이 50돈입니다. 네, 손저울이라 오차가 좀 있네요. 네, 매장의 큰 저울로는 다 확인을 한 거고요. 고객님이 가지고 계시던 금이 50돈이 있으셨는데, 그거는 이제 분송료 주시고 이렇게 바꿔가시는 건데요. 분송료는 저희가 갖는 게 아니고 갖고 계시던 금을 세금, 정제된 금으로 바꾸는 비용인데요. 그거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검인소에 가서 분석을 하는 거는 1, 2천 원밖에 안 들어가요. 많아야 한 3천 원이고, 예, 하지만 요거는 검인만 분석을 하는 거고, 세금을 바꿔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분송료를 받는 거예요. 요즘 분송료가 좀 올랐죠? 금값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한 6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품에 따라서 조금 더 받는 것도 있고요. 자, 목걸이 50돈짜리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팔찌, 미라클 팔찌 50돈입니다. 어우, 묵직합니다. 이렇게 해서 50돈 미라클 팔찌하고 커브체인 50돈 100돈입니다. 어우, 대단합니다. 자, 미라클 팔찌 많이 보여드려서 잘 아시죠? 이렇게 팔각 체인인데요. 속이 꽉차 있는 거고요. 비어 있는 거 아닙니다. 속이 꽉차 있고 팔각 체인에 커팅이 들어가 있고 무늬 들어가 있고. 자, 이 미라클 팔각 체인 엄청 오래 걸리죠?
아, 두달 걸리는데요. 한달반 정도. 두달 잡고 한달 반에 나옵니다. 한달반 약속 드렸다가 또 늦어지면 저 혼나니까 두달 잡고 반에 나오는 미라클 팔각체인. 장식은 오리지널 버전, 새로운 버전으로 들어간 장식입니다.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안쪽에다가 이렇게 고객님 이니셜 두 글자 넣어드렸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거민 마크가 있습니다. 거민 마크 995 제품입니다. 요 제품 999도 나오는데요. 돈당 해리 값이 더 들어가서, 근데 나중에는 뭐팔 때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995면은 충분하고요. 자, 50돈에서만 요 와꾸 장식이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고요. 좀 멋지게 됩니다. 자, 보조줄 우리 고객님 똑같이 하셨고요. 보조줄은 여기 고리가 다 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보조줄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조줄 없이 하면요. 중량이 여기 합쳐서 50돈이고, 보조줄 하면 이것도 순금입니다. 보조줄 하면은 요거까지 50돈이고요. 요 장식만 18K이고. 자, 요 폭은 그러면 어느 정도 나왔는지 또 궁금하시죠? 요 폭이 우리 고객님 19cm예요. 보통 사이즈인데요. 50돈 19cm에 요 폭은 한 21mm, 네, 21.2mm 나왔습니다. 요 폭은 뭐 선택하실 수는 없고요. 자, 길이하고 중량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달라집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고객님 주문해주신 단골 고객님인데, 이번에 아주 또 큰일을 하셨습니다. 50돈을 주시고 50돈을 추가해서 100돈에 도전을 하신 겁니다. 이야, 이게 이렇게 해서 100돈입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돈. 일반 커브 체인이고요. 이건 미라클 팔각 체인. 이게 50돈짜리입니다. 자, 어우, 목에 딱 거시면은 든든하시겠는데요. 요즘 금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냥 장식 없이 요 61cm로 하신 겁니다. 60,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거민 마크 찾았다. 자, 여기 있죠. 여기 거민 마크 995하고요. 거민 마크 여기 딱 찍혀 있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뭐 물론 이제 체인은 999도 되는데요. 역시 요 해리 값이 들어가서 995 이상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동 61cm 통으로 하신 거고요. 미라클 팔각체. 자, 이 정도. 야, 제가 한번 쳐볼까요? 살짝 쳐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조줄은 이제 이게 장식이 이렇게 풀려서 혹시 나도 모르게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줄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어우, 멋집니다. 자, 저도요, 사실은 100돈보다는 50돈에 좀 한번 도전해보고 싶더라고요. 아, 멋집니다. 요즘 뭐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쌌죠? 올랐죠? 자, 오늘 단골 고객님 주문해주신 목걸이 50돈, 팔찌 50돈, 합 100돈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